다음 8가지가 사랑의 결과이다. 사랑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고통을 진정시키고 죽음을 떼어놓고 사랑과 관련되지 않은 관계들을 해체하고 낮을 증가시키고 밤을 단축시키며 영혼을 대담하게 만들고 태양을 빛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열적인 사랑의 효과이다. 파스칼 키냐르의 장편소설 은밀한 생 중 한 구절입니다. 계획에 의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우연적인 사건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랑에 빠지는 일일 겁니다. 거부하고 마음을 다독여도 제멋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마도 사랑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니 우리 생에 벌어진 사랑은 꽤나 멋진 사고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박수 소리가 오늘 생경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문학의 현장을 찾아가는 공개방송 코너로서 특별히 찾아가는 문학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안양예고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학의 산실이죠. 안양예고에서 2주 동안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고향예고로 찾아갈 작정입니다. 아무튼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기 뭐 얘기만 하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맞으셔서 감사하네요. 아,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저희가 작가의 방 안양예고 특집으로 해서 시를 쓰는 학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오늘은 예고 특집이니만큼 작가의 방에서는 특별하게 안양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시를 지망하는 문창과 친구들 두 분과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 최성현 그리고 이세호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들이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시를 공부하고 있는 3학년 이세호라고 합니다. 3학년 이세호 학생. 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늠름하게 생기셨어요. 안경이 벌써 박목울의 안경 같은 시인의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시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최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둘 다 3학년이네요. 네. 그 최성현 학생도 이제 그 이세호 학생에 못지않게 역시 뿔테 안경을 끼면서 시인이란 검은 뿔테 안경을 껴야지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직접 자기소개를 들었고요. 여기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예술고등학교잖아요. 네. 예,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와 전통의 산실인 안양예고잖아요. 네. 이곳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다면 어떨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학교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요? 네. 아, 역시 뿔테 안경 낀 사람은 달라.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목적 없이 그냥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목적 없이? 네. 제가 빨리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예고에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학생이 최성현입니다. 최성현 학생이죠. 예, 그러면 이세호 학생은요? 네, 저는 시인의 꿈은 고등학교에 와서 생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방송 프로듀서를 꿈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우연치 않게 안양예고를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시인이 되고 이제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부를 하고 시에 대해서 점점 친밀해지면서 그렇게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원래는 방송 PD가 되고 싶었던 이세호 학생이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안양예고를 빛낼 훌륭한 시인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중학교 때 안양예고를 소개해 준 선생님께 안양예고 측에서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예, 뭐 방송 PD가 될 뻔한 사람을 시인으로 돌렸으니까. 예. 근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진로를 그러면 좀 빨리 정하신 편이에요. 최성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네.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네. 삶의 어떤 순간에서 시에 애착을 가져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되게 애착이라고 하니까 네. 거창한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릴 때부터 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벌써 작가의 자질이 있어요. 보통 작가들이 질문을 하면 이 단어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마음에 드는데 나 애착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질문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일단은 작가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작가적 자질이 갖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소설이나 그런 문학책을 많이 접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백석의 여성이라는 시를 배웠어요. 네. 네.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백석의 여성이라는 시를 봤는데 굉장히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시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냥 네. 교과서에 흘렸으니까 그래서 시를 봤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제가 도서관에 가서 백석의 시집을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백석 잘 생겼잖아요. 아 잘 생겼죠.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성현 이 학생도 제가 최성현 시인이라고 얘기를 할 뻔했어요. 이미 굉장히 시인과 같은 포스를 풍기고 있어서 최성현 학생도 굉장히 미남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모르는 것처럼 아 진짜요 그래요. 아침마다 거울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예, 러브레터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백석을 잇는 미남 시인이 되시기를 저는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이세호 학생은 뭐 나는 방송 PD가 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와서 작가가 되는 꿈을 이제 품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 와서 어느 순간에 뭐 시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계기 같은 게 그래도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질문에 좀 딴지를 걸게요. 아, 역시 작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 같은 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예. 최성현 학생은 애착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세호 학생은 결정적 계기에 결정적이 네. 마음에 안 들었다. 혹시 홍어 좋아하세요? 홍어요? 네. 먹는 홍어요? 네, 홍어. 즐겨 먹지는 않는데요. 네. 뭐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먹을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아, 네. 그 저한테 약간 시는 홍어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예. 홍어처럼 냄새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조금 저도 이제 안양예고 들어왔을 때도 이제 시에 대해 시하면은 아 정말 교과서에서 그 윤동주나 아니면 이육사처럼 저항을 노래하고 약간 전 이런 시만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시를 읽고 시를 보다 보니까 정말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끝도 없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시가 지금 끝도 없이 좋은 네,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홍어를 먹으면 막걸리가 땡기거든요. 시를 읽으면 또 이게 성년이 되면 굉장히 술이 땡겨요. 그래서 시와 술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홍어와 시 네.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시를 홍어에 비유해 주신 벌써부터 메타포를 활용하시는 예. 이세호 학생이네요. 그렇다면 두 분 혹시 그 즐겨 읽는 시집이나 담고 싶은 시인이 있다면? 저는 일단 시집 같은 경우는 되게 두루두루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시집들도 많이 읽고 예전에 나온 네. 뭐 백석이나 백석 예, 상당히 예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집들도 네. 많이 읽고요. 김수영 시인의 시집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최성현 학생은 굉장히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들을 즐겨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사람이 고전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좀 재미가 없다거나 네. 아니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아, 일단 안경이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낄 수 없는 굉장히 고전적인 안경인데 네.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네? 대답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네. 당황스럽네요. 아 부끄럽나요? 네. 그러면 또 옆에 친구분이 세호 학생이 도와주시죠. 세호 학생은 어떤 시집 읽으시나요? 담고 싶은 시인이 있다면 뭐 최상현 친구가 이제 고전 한국 고전을 얘기했다면 저도 또 외국시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는 안 돼도 뭐 보들레르나 이런 사람도 조금 읽기도 하고 요즘 작가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문학동네 시집이 네.
좀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아, 최근 시집 중에는 문학 동네 시집이 네. 괜찮더라라고 이세호 학생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출판 관계자 여러분들. 아, 아닙니다. 이세호 학생은 다른 출판사도 다 좋은데 아, 그래요? 네, 특히 문학 동네를 많이 읽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다른 출판사도 뭐 나쁘진 않은데 문학 동네가 특히 괜찮더라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떤 그 시인의 시집이 괜찮던가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은 게 이제 박준 시집에 박준 시인요? 네, 박준 예. 시인의 시집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네네. 먹었다. 특히 저희 박준 시인이 이 문장의 소리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너가 작가의 방이거든요. 박준 시인이 저희가 이제 문장의 소리 시즌을 새로 개편하면서 3회 초대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준 시인이 초대받은 자리에 지금 여러분도 초대받아서 나와 계신 겁니다. 영광입니다. 예, 동급인 거죠. 아무튼 예, 박준 시인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시를 쓰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또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를 써야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면 시를 쓰는 본격적으로 끓기 전에 예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뭐 어떻게 보내시면서 어떤 취미를 가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글을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일단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일단 어릴 때부터 취미였고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장 즐겨하는 취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면서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로 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시를 써야 할까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아 벌써부터 어떤 시를 써야 할까 이런 주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그리고 길을 걸을 때 네. 저는 되게 주위를 되게 세심하게 봐요. 좀 그렇죠. 시는 관찰에서 시작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좀 새롭게 볼만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특히 비가 올 때는 평소에 걷던 길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막 좀 나가보고 좀 그런 네.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비 올 때 우산 없이 비를 맞기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거는 글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세호 학생은? 이제 저는 예열 과정 뭐 이런 게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보통 이제 쓰게 되는데 시를 이제 보통 영화를 계속 보다가 쓰거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시간을 보내기도 할 뿐더러 좀 그냥 킬링 타임도 되고 아니면 가끔 좀 슬픈 영화 보면은 감정에 젖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 새벽 3시인가 이때가 아마 사람이 제일 집중하기 좋고 좀 감정이 예민해진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날 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가서 뭐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서 수업 시간에 자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을 봤어요. 이세호 학생이 다음 날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네. 위해서 네,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약물 복용까지 네. 약물 복용하면서까지 시를 쓰는 바다에 카페인 섭취 네. 네, 이런. 문학적 열정이 네. 굉장히 높은 두 학생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이 친구죠. 네. 근데 친구인데 스타일은 정말 반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사실은 지금 뭐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할 때 뭔가 지금 종이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최성현 학생은 그래도 몇 마디를 종이에 적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세호 학생은 종이에 아무것도 안 적어 왔어요. 마치 종이에 내가 대단한 말을 적어 왔다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받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건 그냥 거의 백지예요. 예. 이것만 봐도 두 학생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이세호 학생은 외국 시를 많이 보들레르를 얘기하고 최성현 학생은 뭐 김수영 얘기하고 이렇듯이 둘 다 뿔테 안경은 꼈지만 네 명과 추구하는 스타일은 좀 다르다. 사실 저도 김수영 시인하고 이런 시인 좋아하는데 네. 최성현 학생이 김수영하고 다 말해버려갖고 네, 그래서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네, 외국 시인을 얘기한 거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지향점도 뭐 같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합평회 같은 것도 하면서 서로 시에 대해서 뭐 애정 있는 대화도 하고 때로는 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는가요? 어떠세요? 뭐 합평회 같은 건 하나요? 근데 그것도 전공 선생님마다 이제 그런 네. 그 수업하시는 방식이 달라서 했던 때도 있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합평을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는 선생님이라 또 이제 합평 수업보다는 네 오히려 선생님께 개인 합병 개인 지도를 받는 그런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그냥 이렇게 백일장 끝나고선 저희끼리 작품 돌려보면서 아 넌 이런 게 좋다 이런 거는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서로 애정을 가지고 네 그렇게 시를 보거나 그런 거는 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합평에는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이 고등학생 때 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또 이미 잘 대처해서 하고 있군요. 최성현 학생도 예. 세호의 말처럼 되게 합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그냥 시나 그냥 문학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친구들이 서로 같은 꿈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꿈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는 적어 온 겁니까? 네, 적어 왔습니다. 그렇죠. 뭔가 요 말만 적어 온 것 같았어. 그 문장이 갑자기 확 도드라졌어요. 네, 준비성이 네. 철저하죠. 네. 크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아, 얘기 끝난 거예요? 예. 네. 아, 내가 최성현 학생이 대화할 때는 제가 끼어들지 않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최성현 학생은 성격상 제가 한마디를 거들면 갑자기 거기서 대답이 끝나버려요. 아, 저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아, 예. 준비해온 게 다 드러났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시를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써왔던 그 무수한 시들 중에 혹시 낭독해 줄 수 있는 시가 있는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둘 다 준비해 오셨죠? 네. 예.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성현아 먼저 해. 네. 그러면 네. 이세호 학생이 시 제목과 어떤 시 뭐 이거 내가 어떤 기분에 어떻게 썼다 이렇게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낭독을.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아이인데 이거. 예,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이제 여름방학이고요. 여름방학? 예. 예. 그 이제 조금 제자랑을 섞으면은 올해 연세대 백일장에서 네. 이제 수상을 한 작품이에요. 3등.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굉장히 벌써부터 이제 실력을 입증받은 검증된 시네요. 전 제목만 듣고 동시인 줄 알았는데. 여름방학. 시제가 여름방학이에요. 아, 예. 예, 여름방학이라는 일단은 백일장에 나가서 시제를 받고선 쓴 시기 때문에 조금 시제에 맞춰서 쓴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라는 시제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하다가 그냥 고3의 여름방학을 보여주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흔히 백일장에서 상 탈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들처럼 쓰지 말고 그냥 이번에는 풀어서 한번 써보자. 진짜 그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솔직한 시를 쓰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듣고 본 거를 그냥 대충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겪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얘기를 쓰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은 못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시를 쓸 때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살짝의 뻥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네. 들어가야죠. 네. 뻥은 네. 에세이에도 네. 들어가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한 가지 빼고 정말 나머지는 다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저 이게 시 그냥 시를 바로 낭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한번 여기 지금 문예창작과 1, 2학년들도 다 있는데. 내년에 한번 제 기분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세호 학생의 연세대 백일장에서 수상을 한 작품 1, 2학년들은 내 나이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공언한 여름방학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이세호
95년 돼지띠가 삼재라 합니다. 나는 올해 19이고 사람들은 아홉수가 낄 거라며 낄낄댑니다. 여름방학입니다. 매미 울음을 듣고 일어납니다. 기똥잠자리 날개가 반짝여 눈이 부십니다. 끝없는 열대야의 아침이면 땀이 흥건합니다. 힘들 때라고 어머니는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나는 보약을 먹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고민처럼 쌓아놓습니다. 메스껍고 텁텁하고 입에 쓰면 봄에 좋다는 옛말 다 틀렸습니다. 올해는 왕할머니 백순입니다. 니 누구야? 치매가 있는 왕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 수험생이라 나는 백순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친척들을 못 만납니다. 용돈이 줄었습니다. 삼복더위를 못 이기고 동생이 볼거리에 걸렸습니다. 빵빵하게 부푼 볼을 보고 나는 개굴개굴 울어보라며 놀립니다. 동생은 옮기겠다며 쫓아다니고 나는 개구리가 될까 무서워 도망칩니다. 여기서 삼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하늘에 계속 소낙비가 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긴 여름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9살에 아홉수.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뭐 제가 그 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자격도 안 되고요. 저는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또 최성현 학생이 준비해 오신 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고 낭독을 듣는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1장에서 수상한 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 그냥 다 뭐 나가면 다 수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은 시도 중에서 네. 성공한 사례를 아, 역시 또 백석과 같은 외모를 가지면서 동시에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네요. 방금 방청객 중에 한 친구가 살짝 웃었어요. 네, 네. 그러게요. 누군지 찾아야겠습니다. 제목이 메아리라는 시인데 그때 메아리요? 네. 네. 그때 시제가 메아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TV에서 아이들이 직접 돌을 캐는 네. 아이들이 직접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TV에서 봤어요. 다큐멘터리. 어느 나라에서요? 중동 쪽에 있는 예. 그런 어디 나라인지 정확하게 예. 모르겠는데 근데 쿤두치라는 마을이었는데 예. 거기에는 아이들이 직접 돌을 캐면서 돌을 만들어요. 이렇게 채석장에서 예. 직접 그리고 그걸 날라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되게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해요. 직접 손으로. 그래서 되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학교 잘 나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이걸 언젠가 시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마침 메아리라는 시제가 나왔는데 딱 시상이 떠올랐어요. 아 그걸 네. 서로 또 연결을 시킨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조금 잘 쓴 시는 아니지만 아 또 겸손하게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예. 그런 그거면 된 겁니다. 네. 자기가 써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고요.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아이들을 소재로 했는데 메아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지 우리 최성현 학생의 메아리 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 최성현. 쿤두치 마을 채석장에서는 아이들이 기억을 채석하고 있는 중이다. 돌을 쥔 손들은 마른 잎처럼 바스라질 것 같다. 미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목을 때의 떨림처럼 고요하게 저무는 쿤두치의 저녁. 폐부 가득 먼지가 쌓여갈 때마다 기침을 하듯 돌의 파편을 모으는 아이들. 채석장 곳곳엔 지나가 버린 하루들이 널브러져 있다. 곡괭이질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돌이 아니라 어제 꾸었던 꿈일지도 모른다. 발치 아래 잠들어 있던 저 돌들처럼 검은 아이들의 피부 위로 게으른 햇살이 내리고 유년을 도난당한 아이들은 오늘도 똑같은 기억만을 채석한다. 돌 찢는 소리 사이로 기어나오는 투박한 동요는 요람에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캐낸 것인지 딱딱해진 손마디마다 흘러나오는 피를 닦아내며 굳은 딱지처럼 채석장의 일부가 되어가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기억이란 들으면 들을수록 메아리처럼 희미해지는 아픔일까. 쉬는 시간마다 떠나온 날짜를 헤아린다. 손가락 10개로 5번을 세고도 다시 또 한 번 세어보는 아이들.
회색빛으로 물든 얼굴들에 쿤두치의 노을이 스며들어 갔는데 멀리서 새들이 물어간 그리움 하나 천천히 메아리치고 있다. 아, 네. 아, 역시 김수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군요. 참여 시인이네. 아, 네. 감사합니다. 최성현 학생은 앞으로 굉장히 사회에 훌륭한 목소리를 내는 시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시 굉장히 여름방학과 메아리, 그러니까 둘 다 여름 같은데 여름방학과 메아리,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여름방학 때 산에 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잘 들었고요. 둘 다 작가가 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나는 이것 때문에 작가가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먼저 최성현 학생부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석 시인이 되게 미남이잖아요. 예. 미남 시인이 네. 시를 쓰는 건 되게 뭐랄까.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미남 시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시인이 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꼭 그런 말은 아니고요. 분단에 미남 시인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네 뭐 그렇다는 아시죠? 얘기네. 네, 예,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미남 시인의 탄생을 기대하겠고요. 이세호 학생. 네, 뭐 저는 딱히 막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시인의 이제 당선 소감에 보면은 뭐 어머니와 약속에 관한 그런 얘기도 나오는. 저는 그냥 지금은 시가 좋아서 시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냥 무엇보다도 시를 좋아하고 그냥 다른 것보다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 좋으면 시인이 되는 것이고 계속 시가 좋으면 계속 시인이 되는 것이죠. 예. 생은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니까요. 아, 예. 멋있는데. 이세호 학생이 그 외모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이잖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 또 최성현 학생은 굉장히 또 그 분위기 있는 학생인데 알고 보면 미남이라고 말하시는 예. 아니 분위기 있는 학생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사회성이 짙은 예. 그런 시를 쓰고요. 벌써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아, 시간이 쏜살같이 가죠. 예,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학생과 함께 이렇게 식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끝으로 작가 지망생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면 저는 포부라기보다는 그냥 그 같이 글을 쓰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작가가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시를 쓰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노력하면 성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 네. 지금 또 3학년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 1, 2학년 후배들한테도 네. 예,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세호 학생, 그리고 그 굳이 질문과 상관없이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요. 뭐 엄마 용돈 더 줘 이런 얘기도 좋아요. 아, 저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혹시 갑자기 뭐 번뜩한 거예요? 또 시 한 편이? 네. 아니, 시 한 편은 아니고요. 네. 혹시 여기 실명을 걸어도 되나요? 네. 제가 작가 행동 119라고 그 작년 이제 겨울에 했던 이제 그 작가 행동 119요? 예. 예, 예. 그 시인 제가 소설가들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런 콘서트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거 이제 김민정 시인이 이제 거기 나도 했는데 혹시 시 때 말고 저는 소설 때 가서 1회 예. 아, 밴드로 가서 제가 노래했습니다. 아, 1회는 참석을 못하고 2회 때 네, 가셨군요. 2회 가서 시 콘서트 보고 네. 3회 때 이제 노이즌 작가 노래하시는 거 듣고 이러고 왔는데 네. 근데 김민정 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강정마을에 이제 본인이 가셨는데 거기 기자들과 그런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신을 작가라서 못 건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 글 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침투를 못하는 그런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내가 작가가 돼서 또 시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생각을 한 게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로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변해주자 약간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장난기 많아 보이고 이러긴 한데 그래 나름의 그런 참여적인 네 마인드는 항상 지니고 있고 제가 아까 최성현 네. 최성현 학생이 참여 시인이라고 해서 약간 지지 않을 때야 이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공부하고 좀 좋은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네, 네.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이 학교 다니는 동기들 후배들도 같이 문단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글을 써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김민정 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네. 또 시를 쓰는 미래의 시인이 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스템으로 데뷔를 하고 책을 내고 시를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내가 만족할 만한 시를 쓰는 순간 스스로 다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세호 시인 그리고 최성현 시인 그리고 객석에 앉아 계신 이 수천 명의 수천 명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탈려 나나요? 박수 소리로 예, 100명에 가까운 이 시인들과 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름은 끝자락입니다. 연두빛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저 역시 굉장히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심이 한없이 커지길 빌면서요. 꿈도 커지길 빕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안양예고에 찾아와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소설을 쓰는 친구들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올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 네, 오늘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 걸맞게 걸출한 아티스트 한 분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니까요, 10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바로 힙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차현지 작가가 어떤 설문조사였는지 출처를 제공해줬으면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자기도 출처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10대와 힙합 장르의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말하는 랩을 통해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는 점이 10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초대 아티스트 분을 모셔보기 전에 문장의 소리에서 가장 힙하고 가장 핫한 코너의 주역입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봉현 네. 음악평론가. 네네. 문장의 소리 첫 공개 방송이에요. 예, 예. 심지어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이 가득 찬 예고에 왔는데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 이 코너가 문장의 소리에서 가장 핫한 코너인 건 맞고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예고에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 오고 고등학교에는 또 졸업을 한 후로 처음 한 20년 왔습니다. 되셨잖아요. 졸업하신 지 2, 3년 됐죠. 2, 3년 됐죠. 그래서 그럼 나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네, 여러분하고 지금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또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기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봉현 평론가가 어릴 때 한약을 무지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네. 한 20년 정도 지금 역효과가 나서 그렇지 이게 다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약 조심하십시오.
네, 아무튼 뭐 2,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온 것 같고, 또 아까 저기 세미나실에서 저희가 칠판에 낙서도 하고 떠든 사람 장난도 치고 놀았습니다. 아, 그거 네. 우리 학생들이 지워야 될 텐데. 아, 그런가요? 고생시켰어. 제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직접 네. 지우고 가시고요. 네. 확인하시고요. 네. 그 오늘따라 또 마이크가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아서. 지금 마이크인지 네. 뭐 볼펜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 문장의 소리 이 스태프들 중에 봉현 씨가 가장 체격이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얼굴에 비해서 마이크가 지금 네. 아니 나는 무슨 볼펜 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지금 DJ가 들고 있는 것은 마치 90년도 가요톱텐의 네. 손범수 씨 스타일의 네. 마이크고. 네. 약간 그렇죠. 손범수. 이덕화 저는 보여주세요 저는 부탁해요 이런 느낌인데 저는 모나미 볼펜을 들고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짧게 해야 되는 게 오늘 네네. 굉장히 바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아티스트를 저희가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놓고 제가 프로필을 읽는 건 실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봉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3년경에 소울 컴퍼니라는 레이블, 힙합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이 있어요. 예, 그 레이블의 창단 멤버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뭐 뮤지션들이 뭐 킵이나 뭐 매드 클라운, 요즘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뭐 그런 분들 같이 활동을 하시고 지금까지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뭐 랩의 메시지나 어떤 정치적이고 또 시사적인 그러한 촌철살인적인 가사들 그런 것들로 특히 반응을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제리 K라는 힙합 뮤지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예, 제리 K 씨 박수로 뜨겁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리 K입니다. 예. 아, 제리 K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김봉현 평론가가 제리 K 씨를 소개할 때 네, 동남아에서 순화의 공연을 막 마치고 이런 열정적인 톤으로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저 사람이 평소에는 나랑 헛소리를 많이 해도 이렇게 소개할 때도 보니까 또 평론가네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냉정하시죠. 네, 네. 그래서 네. 제리 K 이렇게 그 열정적인 힙합 아티스트를 모셨으면 좀 더 소개가 근사했어야 하지 않나. 마이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저 위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소개 좀 마음에 드십니까? 마땅치 않은 거 아닙니까? 뭐 틀린 얘기는 없으니까. 하나를 더 네. 부연할게요. 제가 또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해가 끝날 때마다 항상 결산을 합니다. 좋은 앨범에 대해서. 근데 작년에 저의 결산에 1위로 제리 K의 솔로 앨범을 제가 꼽았어요. 그만큼 훌륭한 앨범이라서. 그래서 제가 음악적으로 보증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모신 거죠. 네. 그 결산 1위로 꼽았다는 건 어디에 공표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 그렇죠. 매체에 공포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군요. 네. 네. 저는 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네.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거든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어느 매체에 발표하셨죠? 아, 뭐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예,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니, 없습니다.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저는 봤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그 제리 K 씨 원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안양 예고에 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죠. 아. 네. 아,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예. 졸업한 지가 근데 그 2, 3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셨으면 제가 앞으로 말을 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말을 놔야죠.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네. 완전 조카인데. 아, 네. 아, 예. 네. 고등학교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예. 예고는 특히 처음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오신 거잖아요. 김봉현 네. 평론가 같이 뭐 갓 졸업한 사람이야 2, 3년 만에 왔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 제리 K 씨도 오랜만에 온 거고 옛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나요? 그때부터 랩을 좋아하시면서 네 랩을 좋아했던 거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고 네.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뭐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고요. 아니요 관상이 굉장히 우등생 관상이에요. 네. 지금 이 모자 벗고 네. 고등학생 스타일로 그 스포츠 머리 깎고 네. 교복 입으면 네. 굉장히 반장 스타일이 아닌가. 난리 나죠. 네. 네. 실제로 제가 또 제리 K 씨 오신다고 해서 살짝 뒷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걸로. 네, 뭐 네. 고등학교 땐 그랬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원래 직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네 직장 생활도 네. 했었죠. 대학교 졸업하고. 네. 그 직장 생활도 하시다가 아. 원래 청소년 때 가지고 있던 래퍼의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용기 있게
박차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네. 사표 내고 못 해먹겠다 이러고. 아, 네. 또 못 해먹겠다 이런 어휘 써도 되나요? 되게 고품격 라디오 됩니다, 것 같아서. 됩니다. 아, 써도 됩니다. 아, 예. 저희 못 해먹겠다 없으면 저희가 집어넣기라도 하는 아, 네. 네, 그런 라디오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네네. 래퍼를 생각하신 건가요? 아, 그냥 그때는 아까 나왔던 시를 좋아하셨던 친구분들처럼 예, 예. 그냥 랩 음악이 좋았어요. 그냥 좋아서 따라 부르고 뭐 제가 중학교 때 막 학교 앞에서 막 그때는 막 뭐야 삐삐 연결음 뭐 이런 거 광고하려고 찌라시에다가 찌라시라는 말 써도 되나요? 네. 아, 네. 욕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아, 예. 저희 또 알겠습니다. 찌라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리플릿 네. 아, 뭐 팸플릿 이렇게 하면 네. 못 알아들어요. 아, 예. 네. 찌라시에다가 네. 이렇게 막 유행가 가사 같은 거 써서 나눠주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거기에서 이제 막 진우션 뭐 이런 팀들 그 랩 가사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그래서 아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방 가서 친구들한테 들려주면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좋아하면서 살았죠. 래퍼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곡을 쓰거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 장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어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 단계를 다 거치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여유를 가지시라고 편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의 소리라는 거에 결국 문학 라디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문학적인 질문을 이제 조금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비트가 강한 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평소에 시나 소설 등 이런 문학을 자주 접하시는 편인지요? 자주 안 접합니다. 그러면 그냥 천재적으로 그냥 갑자기 쑥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예. 체질이 있어서 이게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꾸 책 보라고 하셔서 반항심에 안 보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어릴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봤던 책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영감을 주기도 했던 적도 있었죠. 뭐 이를테면 막 어릴 때는 막 역사물 같은 거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네. 뭐 무슨 뭐 대조영 뭐 이런 약간 대서사시 뭐 원나라의 이웃나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삼국지 뭐 이런 것도 이렇고 네. 거기에다가 막 그런 중국 고전들 있잖아요. 노너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어릴 때 읽으라고 어릴 때 노너를 읽으셨다고요? 아, 예, 예. 대단 사서삼경 사서삼경을 보셨다고요? 오늘 뭐 다 띈 건 아니죠. 당연히 예. 뭔 소리야 이러면서 봤지만 근데 그때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가지게 된 어떤 약간 뭐 어렴풋한 가치관 같은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전에 어떤 앨범을 만들 때는 2007년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센 음악 하고 있었을 때는 네. 그 앨범 센 음악이라는 건 뭐 네. 비트가 강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서가 메시지도 네, 정서적으로 되게 약간 폭력적인 예. 네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람세스를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아 람세스 네. 네. 그 약간 정복적이잖아요. 네. 뭐 그런 지배적이고 그런 거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그냥 힙합 음악의 가사들에서 그냥 오히려 더 영감을 많이 받는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같은 지금. 체제 내에서 네네. 또 영감을 주고받군요. 네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니까 갑자기 원래는 이분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무건 수행을 하고 계세요. 마이크가 작아서 불만이 있는 겁니까? 저는 참고로 삼국지 굉장히 즐겨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낸 책들을 주로 봅니다. 제 책을. 아 자기 책을 네. 본다고요? 그리고 최민석 소설가의 쿨한 여자라는 소설책도 아 그거는 저희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그러면... 좀 19금 소설이라 그것보다는 능력자로 쿨한 말씀... 여자라는 연애 소설 얼마 전에 내셨거든요. 지금 되게 약간 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해봐야지 뭐 이런 소리. 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졸업하시고 대학 가서 보세요. 지금은 아직 볼 때가 아닌 것 같고 예, 죄송해요. 그런 소설 쓴 사람이 여기 와서 진행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가 원래 그 김봉현 음악평론가와 함께 지금 25주째 계속 힙합 장르 특히 랩 가사에 포착되는 문학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작사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랩은 결국 가사가 가지는 힘, 즉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스타일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랩 가사에 대한 문학성이라면 뭐 어떠한 건지. 네, 그 일단 랩이 시작이 된 거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예. 이제 약간 흑인들 특유의 말장난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면 찾을 수가 있는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는 구전 문학 같기도 하면서 그 말장난을 할 때
특정한 어떤 운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로서 운문으로서 이제 운율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힙합의 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혹은 멋지게 살리느냐, 거기에다가 어떤 비유를 집어넣느냐, 이런 것들이 랩이 어떤 랩이 좋고 나쁜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뭐 시랑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 한두 마디로 뱉는 거에서 이제는 뭐 3, 4분짜리 레코딩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이제 한 곡에서 어떤 서사를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걸쳐서 혹은 후렴에서 어떤 서사를 보여주느냐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 좀 강한 래퍼라고 평가가 되어 왔고,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산문이 가진 서사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평가는 김봉현 평론가가 해주신 겁니까? 아니요. 다른 분들이 해주신 거고. 많은 저분은 분들이 해주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해주신 거고.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부연을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문예 창작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랩에 대해서 어떤 섣부른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일단 저는 시와 랩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영미 시에서의 어떤 라임 개념 이런 것에서 랩의 운율과 라임이라는 것이 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계시는 김경주 시인과 저는 그 시와 랩의 어떤 공통점을 항상 찾고, 그러면서 또 올해 초에 시와 랩의 그 소통을 좀 꾀하는 그런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주 시인의 시를 래퍼가 랩으로 재해석을 해서 오리지널 곡으로 만들어서 부른다던가, 또 아니면 래퍼의 가사를 하나의 그 문학적인 텍스트로 보고서 김경주 시인이 시로서 낭독을 함으로써 랩이 아니라 시로서 낭독되어질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즘에 또 랩 배틀 사건이 일어나서 또 많이 화제가 되고 그렇지만은, 랩이라는 것이 뭐 그냥 뭐 짓거리기만 하면 되고, 뭐 빠르게 말하면 되고, 아니면 뭐 욕만 하고 뭐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시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규칙적인 운율을 가진 또 다른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리 K의 이따 뭐 공연을 하시거나 또 들려드릴 노래들도 있겠지만, 그 노래들에서 랩이라는 것이 어떠한 비유와 또 상징, 메타포, 그리고 어떠한 재치를 품고 있는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따가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게 방송이 2주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저희가 제리 케이 씨 공연을 다음 주에 보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그 말씀 중에 시보다 엄격한 운율을 네네. 가진다고 했을 때 또 학생들 몇 명이 뭐야 시보다 엄격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네. 반감을 갖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다들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상관은 않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관심 좀 그거는 뭐 예. 네. 그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관점에서는 또 시가 더 운율이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관점에서는 랩이 더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해석은 좀 자유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본인 노래 중에 저희가 하나 살짝 듣고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네. 예. 어떤 노래를 가장 먼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네. 사직서라는 곡을 예. 준비를 했죠. 아, 대리인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코너에 맞게 제리케이의 모든 음악 모든 네, 음악 중에서 제리커이 아니고 제리케이 제리커이가 아니고요. 네, 갑자기 제리케이의, 사람을 카레로 만들어 제리커리 제리케이의 모든 음악 중에서 예. 제가 이 방송과 가장 어울릴만한 음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예. 해서 제가 좀 추려봤고, 그래서 제리케이님과 첫 번째 의논을 해서 사직서 준비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사직서. 어디 저희가 예.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공개 방송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아, 예. 예. 오늘 지금 품에 흰 봉투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태서로 바꿔서 들으면 굉장히 곤란한데, 그냥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말고 그냥 사직서예요. 사직서. 아, 예. 예. 사직서 잠깐 듣도록. 네, 네 사직서 들려주시죠.
사직서. Yeah. 소셜미디어 팀 사원 김진희. 생년월일 1984년 1월 26일 입사일 2008년 12월 26일 퇴사일 2011년 4월 1일 브로 노모 투자 퍼슬러. 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사직서라는 곡. 실제로 사직서를 쓰시면서 네. 이 노래를 쓰신 건가요? 아, 쓰면서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됐고요. 사직서를 써야겠다고 네. 마음을 네, 먹고 그 마음을 먹고 뭐 이제 언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썼던 노래죠. 네. 회장님 앞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무슨 말씀? 아니 말고.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네. 자꾸 거짓 정보를 아, 옆에서 네. 마이크도 작은데 오늘 되게 약팔로 나온 사람 같아. 아 굉장히 불안하네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 노래를 내고 나서 회사를 나오고 한 1년쯤 뒤에 제가 저랑 친한 회사에서 친한 형이 회사 이렇게 사직서 낼 때. 네. 회사 사내 방송에서 이 노래를 틀어줬다는. 아, 회사 사내 네. 방송에서? 어, 살벌하죠. 아, 그 회사가 S 회사 아닌가요?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예. H 회사인데요. 아, H 회사입니까? 네. 아, H카드 네. 사내 방송에서 네, 네. 사직서가 나간 걸로 네,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그 미리 김봉은 평론가에게 JLK의 노래 중에 문학성이 짙고 괜찮은 곡들로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김봉현 평론가가 세 곡을 뽑아주셨잖아요. 네. 시간 관계상 이번 주에는 그 중에 이제 한 곡을 들었고 다음 주에는 또 두 곡을 듣고 다음 주에 심지어 또 라이브까지 네네.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김봉현 평론가가 이 제리케이의 많은 곡들 중에 사직서를 추천곡 세 곡 으로 뽑은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이죠. 예, 예. 첫 번째로는 이것이 어떤 문학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리케이라는 래퍼가 사실 뭐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제 그 회사를 나와서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또 분이기도 하니까 어떠한 그런 진로와 어떤 꿈, 열정 면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했고요. 고등학생들한테 아, 네. 다 그만두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적으로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 연봉 계약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계약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와닿지 않으신가요? 와닿으면 손 위로. 역시 아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네, 지금 안 보이는데 소리 없이 네. 손을 들었어요. 네, 사실 연봉을 계약했지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저당잡힌 계약이었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벌써 연봉 계약은 영원의 계약이라는 게 와닿으실 정도로 여러분들 경제적 아니죠 그런 거 그냥 문학적으로 와닿으신 그냥 거죠? 제가 시켜서 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약간 put your hands up 그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 알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예, 네, 아무튼 뭐 이렇게나마 갑자기 후다닥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 예, 예. 네, 저희가 또 다음 주가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또 제리케이 씨의 주옥 같은 두 곡을 듣고 또 같이 음악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환상적인 라이브도 청해 듣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방송에서는 전곡을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 저작권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짧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 직접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제리케이 씨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매주 뵙는 김봉현 씨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큰 마이크를 예, 준비하도록 아무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있으니까 좋네요. 이번 주는 찾아가는 문학교실 공개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파릇파릇한 예고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빌며 이상 DJ 최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